안녕하세요, 놀부입니다. 오늘은 경북 영천의 보현산에 올랐습니다. 이곳이 산세가 웅장하거나 잘 알려진 곳은 아니라서 조금 생소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런데 천문대로 유명한 곳이면서 야생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인백문산을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알려진 곳입니다. 높이 1126m로 모자산이라고도 하고 산 자체를 보현산맥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. 정상에 천문대와 천문 관측소가 있을 만큼 하늘과 능선이 아름답고 690여종의 희귀 식물이 자생할 정도로 자연 환경이 잘 보존되고 있습니다.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답게 별을 관찰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. 대부분 절골 입구에서 시작합니다. 시루분과 천문대 정상을 거쳐 반티제에서 두 마리 마을로 화산을 했는데요. 참고로 반티제에서 면봉산을 오른 후에 두 마리 마을로 하산할 수도 있습니다. 전체적인 산행 거리는 10km 정도에 5시간 정도 소요됩니다. 추석 연휴가 시작되어서 그런지 마을이 고요합니다. 저는 이곳이 세 번째 산행인데요. 항상 오늘처럼 하늘이 깨끗했습니다. 오늘도 좋은 풍경을 기대하면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들어오면 절대 후회를 안 하고.